가을 태풍이 무섭다고 하는 말, 이번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태풍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만조 시간과 맞물렸고 저류지도 제 역할을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비바람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경면 고산에서 기록된 바람은 순간 최대 초속 56.5m로 관측사상 역대 세 번째로 강했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에 이틀 동안 내린 비는 659mm. 특히 오늘 새벽에는 1시간에 173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냈던 태풍 나리 때보다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바다의 만조 시간까지 겹쳐 하천이 역류하면서 주변 자동차들이 쓸려나가고 주택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반대쪽으로 바다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물이 산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2007년 태풍 나리 피해 이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설한 저류지도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한천 상류에 조성된 저류지 가운데 일부에만 물이 차 있을 뿐입니다. 물을 가둬두지 못하고 그대로 하류로 흘려보낸 겁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유입부, 저류지의 유입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 관리하는데 매뉴얼이 이제 필요한 것인지 하는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저류지의 효과를 평가를 충분히 해서 부정확한 예보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당초 제주 동쪽을 거쳐 일본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던 태풍은 사실상 제주를 관통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한 어제 오후에 예보를 고쳐 또 한 번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